9시 반. 도서관이 있습니다. 꼭 가보세요. 정말 멋져요. 정말 오래된 곳인데 매년 다양하게 물건이 있는 것 같아요. 예약하시면 됩니다. 전 아이들 어렸을 때 유치원 끝나면 남편 퇴근할 때까지 여기 와서 같이 스케이트 탔었거든요. 정말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. 여기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하시고 저녁 때도 와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9시 반 정도 되는데요. 사람 진짜 많죠. 곳에 먹는 따뜻한 핫 초콜릿은 정말 별미죠. 우리나라 콘도 좋아했어요. 타고 오는 게 달달한 도넛을 먹고 싶을 것 같아요. 서로? 여기? 여기? 아, 우리 얼굴 보인다. 하이. 맛있어요? 여기서 내리셔서 자, 라파로 앞에 있습니다. 아, 너무 멋지죠. 일단 파스타 광고입니다. 이렇게 돼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쾌적한 것 같아요. 유치원지로 가는 곳이 연결된 곳인데요. 정말 크죠.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. 가족이랑 오시는 분도 많이 있네요. 롤러스케이트장 있습니다. 이곳은 많은 지하철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. 잘못하시면 정말 많이 걸으셔야 돼요. 자,
바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. 이곳에서 드링크도 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? 아이들과 이곳에서 따뜻한 추억도 남겨보세요. 이번 겨울방학 때 특별히 가시는 곳이 없다면 이곳에 와보세요. 아이들과 가족 사진도 예쁘게 남길 수 있어요. 이번 겨울에 인생상 남기시고 싶은 분들은 꼭 이곳에 오세요. 아, 너무 예뻐요. 앞으로는 매일매일 변하는 뉴욕 자주 올려드릴게요. 별사탕 요치님, 메리 크리스마스!